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차원은 아니지만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몇 주 전에 권성철 목사님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더냐고 그랬더니 회복과 치유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회복과 치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사랑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보나 여러분의 삶을 보나 인생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사업의 실패, 삶의 망가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성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돈을 잃었다거나 그런 건 뭐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그 아픔과 충격은 참 큰 것이고 또 남을 배반하는 것 자체도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배반당하는 것이나 배반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큰 아픔이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건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믿지 못하겠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배반받지도 말고 배반하지도 않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차라리 배반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배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당하셔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 당하셔도 또 다른 제자들을 복수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배반한다는 것은 배반당한 사람도 아프겠지만 어쩜 배반하는 사람은 훨씬 힘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으로 꿈을 갖게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꿈을 가졌는데 내가 버림으로 그 꿈도 깨어져 버렸다는 할 때 그 배반한 사람의 충격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몰라도 당신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아버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앞에 우리 앞에서 나는 너네 육남매 다 결혼시키고 너네 엄마하고 세계 일주하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시더니 육남매 한 사람도 못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냥 가셨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당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큰 소리 뻥 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 버렸을 때 내가 가졌던 내 모습 그렇게 장남 내 모습 허불을 보는 것이 어쩌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배반당한 사람과 배반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반한 사람은 베드로와 일곱 명의 제자였습니다. 믿음도 버리고 자기의 리더였던 예수님까지 떠나보냈던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두 번씩 만났음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주랭낭을 치고 만 것입니다. 배반자는 꼬리표도 붙었고 겁쟁이라는 꼬리표도 붙었고 그리고 뻥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그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돈이나 벌겠다고 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집을 떠날 때 잡았던 자기 식구들 모든 사람들 예수가 뭔데 따라가냐 붙잡은 사람들이 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저 없으면 고기나 잡아 돈이나 싸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전에 한국에 전도사 할 때 제가 안내를 봤어요. 안내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예배 시간 늦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 계신데 조말할 때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 시간 지키신 게 좋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11시 만나자 그러면 11시 반쯤 오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찍 오십시오. 제가 안내를 보면 재밌는 건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면 그냥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한참 찾아요.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기다려 이렇게 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혼자 늦게 오면 상당히 쪽팔리고 미안한데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전화가 되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혼자 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예수를 버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두려워서 이 방문 닫고 이 안에 숨어 있으면 뭐하냐?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고향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냥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이나 벌어야 자기 집에 가서 그래도 돈이나 가지고 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내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달도 훨씬 더 열심히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 빈 그물에 거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소망까지 망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날이 새가면 소망이 오는데 이들은 날이 새갈수록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어쩔지 모르고 있는데 그곳에 배반당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야 싸가지들아 그러든지 이 빌어먹으려고 막 그러든지 세상 사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느 때보다 가장 친근하게 얘들아.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무시당하였다면 우린 온 방네 동네 다니면서 베드로의 약점을 얘기했을 것이고 베드로를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는 동네와 다지도 못할 만큼 망신당해 소문을 다 퍼뜨렸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왜 나를 버린 줄 아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엔 절대 버리지 말라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게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밥상을 친히 준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신 다음에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는 하지만 사명만큼 줄 수 없겠다라고 말했을 텐데 주님은 얼굴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셉 스토웰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란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이 네덜란드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왕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덜란드에게 칙령을 발표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쪽에 노란 완장을 차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칙령을 발표하십시오. 라고 하는 히틀러의 친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완장을 채우겠다는 것은 누가 유대인지 알게 하고 언제든 그들을 잡아갈 수 있게 하고 언제 그들을 다 실어다가 개털하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역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한때 모아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칙서를 받은 칙령을 받은 크리스찬 10세 이 네덜란드 왕이 저녁 내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 네덜란드인 가운데 잘 살던 유대인들은 오른쪽에 완장을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언제 모르게 갑자기 잡혀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저녁 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베란다에 발코니에 섰을 때 수만 명의 네덜란드 백성들이 왕의 특별한 담화문 앞에 귀를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10세가 자기 오른쪽에 노란 완장을 차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이세연 이후에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은 오른쪽에 다 저처럼 완장을 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네덜란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든 왕처럼 오른쪽에 완장을 다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감동을 받을까? 표현이 제가 뭘 잘못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놀래지도 않고 그건 놀랬는데 그거. 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다 잡아가죠. 때가 되면 다 잡아 중간에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 유대인들만 그 왕의 지혜로운 결정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셉 스토웰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 죄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도 죄인이다 라고 완장을 차시고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시를 씁니다. 문학을 씁니다.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험한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우리 때는 사랑이란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번 주가 결혼 30주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재밌는 거, 지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요.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랬더니, 아, 요즘 목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난 뭐가 살맛이 나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하루에 5번쯤 전화해가지고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라. 내가 그랬어. 그래서 5년 더 살아도 우리 집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좋겠어요.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엄마나 못 믿으면 물어. 우리는 안 물어. 물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나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거. 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이익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사랑을 고백하려면요, 유리창 열면 그냥 세상에 촛불 한 500개까지 하트를 만들어가 촛불 붙이고 난리 그냥. 사랑한다는 표시에 사진을 우리 이것보다 더 크게 붙여가지고요, 갑자기 지나가다 수다 없으면 차라리 유리창문 열면 그냥 2층에서 쫙 열려가지고요,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생쇼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해. 왜 그렇게 사랑이 전파되고 보여지게 되고 선포되는데 왜 세상은 더 사랑스럽지 않냐고. 사랑한 말이 한마디 안 했어,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죽을 때까지 살았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치를 보고 사랑, 그냥 그방 사랑하십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좋으실 일 없고, 우리 때문에 그분 영광 받으실 별로 없고, 우리 때문에 평생 속썩으실 분인데도 여전히 잘 사랑하십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계속 주고 더 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데 대개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에 똥까지 탁 씌어가지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냐면 내가 막 좋아서 어쩔지 몰라 막 쫓아가고 생초를 다하고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창문을 열어다 울랄랄랄 노래를 부르고 막 편지를 쓰고 사랑하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밑에는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소욕이라는 립이 있습니다. 그걸 빠지면 그 사랑은 큰일 납니다. 자기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거절되면 그것은 증오와 미움으로 변합니다. 우리 예전에, 요즘 그게 없으면,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군대 갔다 갑자기 자기 사귀던 여자가 다른 시집 가버리면 괜히 죄 없는 다방 점령해가지고 다방 언제 붙잡고 돌아와라 금수나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고 자기로 시작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요, 상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나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게 나의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어떤 계산상에 상대방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수준에 멈춰버리면 상대방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랑도 동일하게 배신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표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참 좋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이 주는 기쁨보다는 다윗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미움으로 증오로 살인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와서 물으시냐고요.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왜 물으시냐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은 아가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람으로 물었고 세 번째는 필레오, 필리아라고 그러잖아요. 필라델피아 할 때 우정, 사랑, 형제 그러죠.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전부 다 아가파이가 아니고 필로, 필레오, 그냥 사랑, 우정에 대한 사랑으로 답을 했다. 그걸 연구하는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대는 다 섞었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시지 너 나를 사랑하냐 왜 물으셨겠냐 이거 말이죠. 베드로가 사랑을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물으셨을까 그 말입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답은 이 물으심은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지나가는 무조건 잡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앉혀놓고 엄마 사랑하지? 그럼 사랑해 얼마만큼? 그러면 또 여러분 미리 다 가르쳐놓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다 우리가 다 가르쳐놓고 답하면 좋아서 어쩔지 모르. 그 말은 무슨 야 철이야 너 나 사랑해 그 말은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니 그 말이죠. 이 동네만 아멘 합시다. 이거 다 북극에서 온 사람 앉혀놓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시는지.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 사랑으로 달러 너는 날 버리고 도망갔지. 너가 괜찮아 날 쫓아왔다가 너가 또 죽을 때 도망갔지.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너는 아냐?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날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지 않냐.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너가 버려 난 너를 안 버려. 너가 도망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유는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 사랑을 넌 받아들여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 대응금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럼 저는 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십니까? 아니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면 아멘인데 그 믿어지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삶 속 경험이 되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아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경험이 될 때 우리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알아요. 지독하게 아멘 안 하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라 이 동네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까. 쓴 미소로 아멘하면 어떡해. 내가 가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저녁에 토요일날 기도하고 들어 자면서 새벽 2시까지 아프면 전화를 해야 되겠다. 내 부목사님들 설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자면 아침에 눈 뜨면 안 아픈 거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잠깐 아파가지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냥 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적당히 아파가지고는 쉰다 못하잖아. 그냥 확 일어날 줄 없을 줄 아프면 잘 됐다고 쉬고 싶은데 아프면 안 해, 난 아파.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 다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 막 아픈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월요일 되면 하나도 안 아파. 월요일은 쉬고 놀라고도 안 아파 또 이게. 나는 그걸 볼 때마다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가 아파도요 그렇게 끙끙 앓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주무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 가운데 여보 막 그래도요 그 똑똑 콕을 보면서 뭐 천하 얼마나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그런데요, 나는 살아갈수록 감사해. 내가 아픈데 우리 집사람까지 아파봐. 내가 바삭 끌 때마다 여보 어디 아파? 그래 봐. 난 더 아프지 더 아프지. 옆에 태평하니까요. 주여 저도 저도 함께 하소서. 우리 집사람 재밌어요. 조금만 해가지고 얼마 재밌는 거 몰라.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편하게 잠이 올까?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둘 다 뽑아보세요. 어쩐 거 절대 안 아파요. 내가 그렇게 감기로 우리 집사람 절대 안 온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만. 왜 그렇게 몸이 아픈데 주일만 되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파서 비실비실한 거 보셨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전히 여러분 찾아오시는 걸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경험했으니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알겠냐? 지금 사람 알지 않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내 마음을 변치 않았노라. 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너도 나를 사랑해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날 다음 내가 널 버리지 않았냐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의 소원이 있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십일조를 드립니다. 성경공부를 배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 대신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집사의 권세의 장로로만 보일 뿐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보여져야 하는데 장로님을 보면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다른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왜 내 속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가야 나를 나타내리라 했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나만 지금 보이는 것인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서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신명희 장로님 계시면 좋은데 신명희 장로님 야외 예배를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두현 장로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장로님 아, 대답을 크게 하세요. 장로님 이 세상에 유혹자 권사님보다 더 믿을 만한 여성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장로님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자 권사님보다 더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래도 안 죽으려고 굉장히 멀리 도대체 그렇게 저걸 비겁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다시 우리 교회 수많은 자매님 가운데 유혹자 권사님이 신실하시잖아요. 믿을만하다. 그런데 권사님은 더 믿을만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에요. 없어요? 도대체 우리 집사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없어요? 나 놀래라.
없다, 할 수 없어. 우리 대선배이신 우리 이정철 장로님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장로님, 이미용 권사님은 더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인격적 훌륭한 분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왜 이미용 권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래, 신뢰한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 더 이미용 권사 더 믿을 만한 분하고 결혼하시지. 왜 이미용 권사님 결혼하셨냐고요. 예? 네? 아, 답들 이렇게 엉터리를 하시나 모르겠네, 오늘. 사랑하니까 하신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남신 씨보다 훨씬 신뢰한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잘생기고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천사라 그러지만 천사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믿는 그런 사람 결혼 안 하냐? 우리 집사람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내가 누구 남편, 내가 누구 아내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믿는 건 좋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보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그분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전능성을 믿어요. 성역사를 믿어요. 근데 왜 여전히 나는 집사인지 의심이 가고 권사인지 의심하고 왜 나는 나만 드러나는 거냐고. 내 안에 나타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냐고. 왜 나를 통해 하나님 인격과 그분의 역사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거하시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타나지 않가지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만큼 사랑하지 않으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부족할 때 그분 조건을 우리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평탄하게 허락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돌았을 때에도 찾아봐 우리 그분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가난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사랑과의 갈등이 닳지라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내가 나타나서 그분 대심을 나타내는 거지. 사랑은 사랑이 만나야 열매가 맺어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부족함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때로 그분 앞에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차득한 곳에 버려도, 나를 억울한 곳에 서게 하셔도, 때때로 환난과 핍박 속에 나를 버리고 침묵 가운데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분은 내 안에 거하여 나를 통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두 번째, 왜 이렇게 사랑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아 죄송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알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간단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이미.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십일조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하고 성가도 쓰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는 신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출애굽기 배웠듯이 선십과 킹십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왕권, 이 세상을 하나님 영향을 다스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돼.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그분의 사랑 내가 채워져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거하고, 물이 물과 하나가 되고 바람이 바람과 하나가 되고 흙이 흙과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분이 우리와 마음껏 하나가 되시고 그분이 날 다스려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도 나를 나처럼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너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세례식이 왜 중요한가?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제 과거는 바로처럼 애굽의 왕처럼 홍해 빠져 죽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 사는 건 제 과거는 죽었습니다. 제 왕은 죽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것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저희 신랑이시고 저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혼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마세요.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도 변하지 않고 가정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병든 땅을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소망인데 그것은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총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조건 베풀어준 사랑이 아니면, 죽어도 중요한 사랑이 아니면,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베풀고 손해봐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힘을 갖지 못하고 가정도 힘을 갖지 못하고 우리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쿠오스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삶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 위해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한다. 아들아, 알았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 사랑은, 죄송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가 30주년이라 그랬는데 40주, 50주 되신 분 계시죠?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도 막 남편은 심장이 뭐 벌컥 뛰고 막 꼬꾸지 찡하고 열러도 뜨고 그러고 그랬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병이야. 병원 가야 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25년 동안 제가 살았는데 제게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제 가슴에 짜릿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해요. 사랑은 고통이고 사랑은 십자가요. 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몇 번이나 기뻐 춤춰 보였을까? 없었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몇 번쯤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째진다. 하나님 몇 번쯤 그랬을까?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길까 합니다. 왜냐고? 교회 와도 이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달음이고 은혜는 사명입니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야. 너 사랑은 감동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십자가라.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건 지금 큰 일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질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로마의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다 죽어갈 때 전해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통일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정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랑이 로마를 바꾼 것이에요. 이 사랑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리고 이 사랑만이 세상의 죄악을 깨뜨리고 이 사랑만이 교회의 개교의 중심의 교회를 깨뜨리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사랑하면 불이익이 와고 고통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느라고 손해본 적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기도하느라고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느라고 손해만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외쳐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라. 그 말입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였을 때에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고 우리를 사랑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그 사랑으로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